북부 쪽에서는 하노이 맥주를 많이 드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북부를 대표하는 그 하노이 맥주. 일반적인 라거 타입의 그런 맥주고요. 북넘김이 부드러우면서 입맛이 살짝 쌉싸름한 맛이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. 도수는 5도짜리 맥주고요. 남부 맥주, 사이고 맥주는 100% 보리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드러운 거나 이런 걸 첨가하기 위해서 그 쌀이 들어왔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. 쌀이 들어가면 보리 맛은 좀 더 맛이 부드러워요. 그런 맛이. 비싼 맥주는 런치한 지는 10년이 넘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하노이 맥주는 거의 한 7, 8년 정도 돼서 지금 프리미엄 맥주는 7, 8년 정도 됐습니다. 베트남 맥주다 보니까 베트남 사이드 술집 이런 쪽으로 해서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. 처음엔 되게 부드럽고 깔끔한데요. 중간에 톡 쐈다가 마지막에 고급스럽게 해서 입맛이 좀 싹다름한 맛이 네. 가능하죠.